하루에 물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? 지칠 줄 모르는 폭염의 기세에 올해 하루 물 생산량이 48만 톤을 기록했습니다. 물 생산량이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보다 만 톤이나 많습니다. 날이 더워서 샤워나 세탁 등을 하는 횟수가 많아진 것이 물 사용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. 문제는요, 광주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의 40%가량을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쓴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, 자체 수원지인 화순 동복호의 물의 양은 충분하지만 하루에 30만 톤 정도만 정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4배 이상 비싼 주화모에서 돈을 주고 공급받아야 합니다. 해마다 150억 원가량을 물값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10억 원 정도를 더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.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쓰는 돈은 연간 1,300억 원 정도. 수돗물 요금으로 걷어들이는 액수는요, 930억 원에 그쳐서 해마다 40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. 카드 뉴스였습니다.